DMZ 6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과 DMZ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 전시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. 여창윤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막을 내린 지 60년이 지났습니다. 과거 분단과 반목의 상징에서 오늘날 평화와 생명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는 DMZ. DMZ 60주년을 맞아 DMZ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 전시회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. 실내 전시관이 아닌 광화문 광장에서 접하는 전시회는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. 시간적인 부담 없이 그냥 지나다니면서 사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점이 참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. 이번 전시회는 스토리가 있는 사진전으로 한국의 DMZ 대표 사진 10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. 사진들은 한국전쟁의 참상과 당시 사회의 모습을 비롯해 생태계의 보고가 된 DMZ의 오늘, 그리고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합니다. 한국의 분단을 단순하게 상처가 아닌 이 분단을 극복하는 새로운 논리로서 전 세계에 전시를 통해서 보여줄 계획입니다. DMZ의 60%를 보유한 경기도는 DMZ가 화합과 생명의 땅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. 경기 GTV 여청용입니다.